오늘은 진짜 파국으로 향하고 있는 동덕여대의 근황 보여드리도록 하죠. 동덕여대 측에서는 공식 오피셜로 입장을 밝히게 되었고, 이번 사태는 대학의 발전 방향의 하나인 공학 전환 논의 중 발생했다 그리고 총학은 이를 전면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자유롭게 할수 있다. 대학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 직원 동문들도 포함되어 있다. 반대 의사를 폭력으로 행사한 당사자 동덕복도들이 오히려 피해자 대학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불법시위와 점거를 하고 있는 총학은 불법 점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불법행위는 총학이 주동한 게 아니라 일부 흥분된 폭도들의 우발적 행동이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데 대학은 불법행위 참여 정도를 엄격히 구분할 거다. 이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대학의 이미지와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져 취업의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혹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총학을 비롯한 주동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엄격히 묻겠습니다. 아직도 불법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폭동이 길어질수록 책임은 무거워집니다. 대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면서 동덕여대 학교 측에서는 공식 입장문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게 되었고, 이 입장문을 받아든 동덕여대생들은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동덕여대생들은 대학의 이미지와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에 나락이라는 단어 실화냐? 니들 남초 커뮤니티하냐라면서 대학교 측을 디시팸코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나락이라는 단어를 남성들이 만든 여혐 단어라 생각하는데 지옥을 뜻하는 불교식 용어로 미치 없는 구멍을 뜻한다라는 뜻을 가진 유서 깊은 단어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불교가 미친 한남 남초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서 나락이라는 남초 용어를 만들어냈다 말하면서 왜 동덕여대밖에 못갔 는지 수능 등급 지능을 인증해주는 우리 동덕폭도들. 재밌는 건 이제 동덕폭도들도 내부에서 상식적으로 공학철에는 학교 측에서 하기 힘들다. 아는 분이 대학교 직원인데 그쪽은 남녀공학인데도 저출산 대책 세우느라 바쁘다. 개방할지언정 소멸하겠다는 것도 학교가 없어지면 일자리 없어지는 건데 교직원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처음에는 시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도를 넘는 것 같다. 라카칠로 한남 등 남염 용어 도배하고 학교 재산 훼손하고 같은 학우들의 폭동 반대 의견 묵살하고 온갖 뉴스들과 주변 사람들이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아직도 이 시위가 옳은 방향 같냐. 라는 말이 동덕여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면서 손절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이글쓴 동덕여대생은 라카츠라거나 물건 훼손하신 분들은 모두 신분 확인돼서 책임지고 배상금 물어냈으면 좋겠다. 라면서 자신은 동덕폭도가 아닌 동덕여대생임을 말하면서 화끈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덕여대 총학측에서는 소송 접수를 확인했고 소송 당한 폭도들을 법률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네이버 지식인 혹은 챗GPT 상담을 해주겠다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싱글벙글 이제 법적 싸움으로 확실하게 번지게 된 동덕여대 근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이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나락이 남초용어 남자들이 만든 용어라 하는 건 진짜 개어이 없네요.